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응? 어제 우리 방송 제목이 뭐였어? 까먹었어. 뭐였지? 아니 작년 거 말고 어제 거. 뭐였지? 종목 이름이었나? 씁쓸하다. 씁쓸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야. 얘기도 까먹고. 어제 와이솔 절대 사면 안 되는 일. 그래 맞아. 와이솔 어떻게 됐게 오늘? 올랐어? 갭상승. 오. 8%. 다 산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그럼 자기같이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 냉철 TV에서 방송에서 사람들이 샀나 보다. 아니거든 사실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그렇게 오해를 산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오, 저 방송 영향력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보면 그게 아닌 건 알아.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도 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었구나. 걔가 올라갈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사람들 거꾸로 생각해. 제가 얘기를 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올라갈 자리에서 사실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넘어가자. 난 다 알고 있었는데 뭐. 근데 이제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텔레나 뭐 이런 데서는 미리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또 시차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뭐 방송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다 알고 있었어. 안 믿겠지? 뭐 믿든 안 믿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건 해야지.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잖아. 호우! 또 뭐 호우할 거 있나? 또 호우할 거 하나 또 있어. 뭐? 우리의 주력. 이태크? 뭔데? 오로라. 아. 우리의 로라. 좀 전에 이슬이었잖아. 이슬이 내가 이 여자들하고 이 궁합이 맞아. 좀 전에 와 이슬. 이슬이 우리 로라 못 떠난다고 했잖아. 10% 아까 뿌야에 딱 걸렸거든. 거래정지 10% 올라가지고. 호우! 봐. 그 하락장에서 오로라 막 저거 할 때 되게 불안하고 그랬던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우리 방송의 그 진가는 하락장을 이겨내고 오늘 장 좋아. 종합도 강보합이고 코스닥도 강보합이고 장 좋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슬슬 지지해. 이제 털 사람도 좀 털었어. 그 반대매매 터지면서 2020만 길까지 꺼지면 반대매매 터지면서 이제 또 박살 난다고. 근데 갈 수도 있는데 얼추 뭐 이제 뭐 다 나왔잖아. 뭐 히토리도 나오고 뭐 자기들 다 할 거 뭐 다 했잖아.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 미사일 같은 거 쏘면은 사람들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투매하고 그랬거든. 이제는 이렇게 장 보다가 뭐 쐈어. 또 쐈어. 내일 또 쏘겠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 이것도 무역전쟁도 이제 점점 약발이 안 먹히는 거야. 이제는. 뭐 또 부가 뭐 또 했어. 다음에 뭐 또 저것도 하겠지 뭐. 그래 화해 이제 작살 내기로 했잖아. 미국이 마음먹으면 작살 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이제 세상 치료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은 또 엉뚱한 얘기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을 버는 거야. 똑똑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의견이 갈려야 돼. 당연히 어떻게 의견이 똑같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로라 10% 전량. 이게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텔레그램 이제 식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점 늘잖아. 내가 9시 21분에 다 팔고 있다고. 또 연락 왔어. 고맙다고 자기 잘 팔았다고. 그 다음에 내가 10시 22분에 뭐라 그랬냐면 오로라 판 거 도로 사고 있다. 아니 그 VI 그거 맞고 10%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다시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판 것도 도로 좀 막 샀다니까. 지금 오로라로 몇 번 먹는가? 오로라로 막 올해 한 4, 50% 막 내는 거 같은데. 이거 계속 막 한 10%씩. 오늘 10% 그대로 다 먹었거든. 근데 그거 왜 나한테 안 사라고 그랬어? 얘기했잖아. 나는 이건 확실히 알아. 나는 이건 알아. 먹는다는 알아.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언제 얼마나를 몰라. 언제 얼마나를 모르고. 그리고 여보 자기는 금액이 작잖아. 그리고 이렇게 기민하게 여기는 이렇게 시스템 대해서 착착착 얘기해주고 되는데
자기는 그 기민하게가 안 되잖아. 그럼 자기도 저 텔레그램 가입하던데. 가입비 100만 원씩 내고. 아니야, 무료야. 무료야, 무료. 어, 무료야. 이러면 또 이 사람들 또 막 안티들이 나 잡아가지고, 안티 잡아가지고. 아, 도대체 나를 안티할 사람들이 뭐가 있어? 아니, 구독, 나는 내가 방송 있잖아. 진짜 그만할 거야. 방송 진짜 그만할 거야. 언제 그만할 건지 알아? 언제? 어? 안티들 사라지면 그만할 거야. 나는 그런 인간이야. 보통 사람들은 뭐 안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있으면 거의 상처받고 그러잖아. 나는 좀 반대야. 나 옛날에 그 얘기, 말씀 드렸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 너는 평생 50평 아파트에서 못 산다고 딱 얘기했잖아.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내가 그 서울에 50평 아파트 살 돈을 딱 벌었어. 어? 그때 막 복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격이지 그냥. 난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티들이 막 그거 누르 하고 있잖아. 그 귀여워. 뭐 그러는데도 방송이 커지고 있잖아. 내가 잘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 빅피처들이 뭐 하나하나 되는 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런 거 될 때 더 재밌잖아. 더 상대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잘 되는 거. 이마트도 그래서 재밌는 거야. 안 돼, 안 돼. 막 안티들이 많아야 재밌어. 근데 너무 이제 찬티들이 있으면 그럼 뭔가 내가 생각 다시 해.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거야. 어쨌든 지금이 아직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아. 전체적으로는 그 애들이 많이 다쳤어. 근데 이 하락장 이런 것들 지금 바닥에 있는 거를 요거를 잘 견뎌가지고 나중에 상승장에서 이걸 우리 같이 딱 됐을 때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게. 알겠지?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 전체적으로 뭐 다친 애들이 많지만 그 우리가 믿던 로라가 또 해주니까 또 그거 판 것 같다. 로라. 또 뭐 또 또 로라도 있고 잘 돼. 근데 봐봐, 오늘 대양돼지 홍합 봐봐. 대양돼지 도로 내려오잖아. 이거 거래 터질 때 위에서 얼마나 많이 샀겠어 형들이. 슬프다. 이런 거라니까. 투자라는 게 작살나는 보이지. 여기서 여기서 위에서 간다고 여기서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 많아. 이렇게 빨려나? 걔네가 그냥 초토화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식은 얼마나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해. 똑같아. 똑같아. 안 깨져야 돼. 안 깨지는 자리에서 안 깨지는 저거에 들어가야지. 근데 내가 뭐 들어간 자리에서 안 깨지나 그렇지 않거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하면 우리 그 이마트 어떻게 됐냐? 어, 플러스 났어. 난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아. 어떻게? 너무 궁금해. 타임스톤 한번 썼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해. 진짜 무조건 해피엔딩이지. 내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야. 어? 새드엔딩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사람들이 주가로 뭔가를 생각을 해. 주가가 빠지면 회사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주가로 생각해. 애널드는 안 그럴 것 같아? 애널드도 그래. 왠지 알아? 그 형들도 인간이거든. 나 같은 미래에선 로봇. 바보 로봇. 또라이몽만 되는 거야. 어제도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 뭐냐면 포드에서 7,000명을 감원했대. 포드가 어느 나라 회사야? 어, 미국 회사야. 저번에는 GM에서 또 감원, 대규모 감원을 했어. GM이 어느 나라 회사야? 미국.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 안 좋아? 좋아. 어마어마하게 좋아. 사실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고,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거를 데이터를 해석한, 로우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알아. 보면. 와, 엄청나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좋다고 하잖아. 누가? 그 형이. 괜찮다고. 앞으로 진짜. 근데 데이터 해석하는 사람들 알아.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그나마 현금 뿌려가지고 막는 거야. 내년엔 더 현금 뿌려서 더 막는데. 맞아. 현금 뿌리면 이게 막히는 거야. 추경 갔다가 슈퍼 예산을 쏟아붓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방어는 해. 근데 점점 나라가 골로 가는 거지. 주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국은 쉬쳐야 돼. 팔아야 되는 거야. 버텨도. 숫자가 나와도. 팔아야 되는 거야. 미국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안 나와도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그렇게 경기도 좋고 차 판매량도 괜찮은데 왜 감원할까? 할 일이 없나 보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나 보지. 할 일이 앞으로 없어질 거거든. 선제 대응하는 거거든. 우리나라 선제 대응이 안 해. 못하지. 우리나라 선제 대응 못해. 안 하고 못해. 내가 볼 때는. 몰라. 내가 볼 때는. 사실 의신형이 냉철TV 봐야 돼, 이거. 나를 봐가지고 빨리 나를 영입해야 돼. 소나타한테 딱 주면. 잘 나왔던데.
차 되게 좋아. 현대차가 지금 차 되게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야. 내가 예전에 자동차 얘기 한번 했을 거야. 근데 뭘 좀 아는 형들 있지. 오마이스쿨에서 좀 공부 열심히 하는 형들은 그 뒤에 내가 현대차 주가가 막 올랐어. 그러면 아 봐라 냉철차가 바보 아니야. 주가 올랐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주가가 움직이면 그걸 가지고 이 말이 맞나 틀리네를 하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니까. 그건 마띠가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단기 움직임은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고무줄 이거 때려줘도 이거는 없어. 고무줄 이렇게 했다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게 가치에 맞춰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에서도 또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폭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자기랑 나랑 뭐 내일 이마트 주가 뭐 현대차 주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맞추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바보들의 행진이야 그거는. 구조적인 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대차가 그 뒤로 주가가 올랐어. 그럼 회사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지금 골병 들고 있어. 이거 선제 대응해야 되거든. 막상 이제 위기가 닥쳐와가지고 그때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우리나라 지금 내수는 견조해. 내수는 견조해. 근데 이제 전 세계 패러다임,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거를 대응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를 그때 와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야.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 많이 늦었어. 지금 아마 그 포드도 자기네들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패러다임 바꿔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할 거야.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보통은 모르지. 세상이 와가지고 내 눈앞에 딱 들을 딱 쳐서 강도가 딱 눈앞에 들어서 칼을 딱 들이대야 어 나 이제 죽었구나를 안다는 말이야 사람들은. 근데 이미 강도가 지금 저기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 막 집을 염탐하고 집을 어떻게 넘고 다 계획을 짜고 있단 말이야. 그걸 미리 눈치를 까야 돼. 뭔가 이거 수상한데? 그걸 눈치를 까야 된단 말이야. 까겠냐 보통? 못 가지. 못 가지. 보통은 못 가지. 깔 수 있는 사람들 있지. 바보 또라이모. 그렇다고. 그렇다고. 시간 지나면 알아. 그래서 바보 취급당하고 막 이런 것들도 즐겨야 돼. 막 꼬라박고 막 할 때도 즐겨야 돼. 이런 것들. 사실 뭐 와이서 오늘 하루 오른 것도 별 의미는 없어. 그게 뭐 하루 딱 올랐는데 갭상승 한 게 의미를 있겠냐? 안 튀는 소리 막 들린다, 이거. 그거 말고 오늘 또 뭐 볼 거 없나? 장애 지지부진해. 약보합 강보합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얼추 지지한 거 같은데. 와, 우리도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거든. 적이 없는 거야. 뭔가 모멘텀 있잖아. 돈이 확 들어올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내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왜 좋냐면 내가 관심 종목 중에 대항방직이라는 종목이 있거든. 내가 한 주도 없어. 근데 300억지 공개 매수한대. 기분이 좋더라고. 왜 기분이 좋겠어? 나 한 주도 없는데. 살 거니까? 아니 상한가 이미 갔어. 못 사. 사고 싶어도 못 사. 공개 매수 22,000원 했단 말이야. 왜 좋냐면 이 회사를 좀 들고 있는 지인이 있어. 그 형이 이제 잘 된 거 아니야. 그 형. 잘 되니까 지인들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아 그 형 이거에서 좀 잘 됐구나. 많이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잘 됐잖아. 그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남이 내가 안 돼도 남이 잘 됐을 때 그 뭔가 아 형 잘 됐다 이런 그 마음 있잖아. 그게 결국 나한테 와서 도움이 된다니까. 그 냉철 망해라 망해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또 잘 되는 거야.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오늘 축하 전화 많이 받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사람 그러면 안 돼. 바쁠 때 막 전화하면 안 돼. 좀 잠잠해진 다음에 한 내일이나 모레쯤? 다음 주쯤 해야겠다. 다음 주쯤. 좀 내일도 아마 정신 없을 거야. 그럼 다음 주쯤 됐을 때 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것들 대한방직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오늘 사건인데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뭔가 요구를 좀 들어준 것 같아.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화되는 거 보이지? 강아지 인권 따지고 개권 따지고 사람들 그런 거 따지잖아. 그동안 주주들이 인권이 없었어. 주주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다고. 이제는 만만치 않아. 이제는. 이제 주주들이 내 여러 가지를 요구해가지고 회사에서 요구를 그 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왔어. 오는 게 느껴져. 이런 주주 제안 이런 것들이 사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거든. 주식쟁이들도 보면 세상을
매매하는 것도 내가 볼 땐 거래세 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야.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있으면서 또 뭐 먹고 쓰고 하면서 우리가 경제가 굴러가는 거잖아. 사회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박수 쳐줘야지. 나도 언젠가는 뭐 이런 거에 일조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와이솔 사지 말라고 막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종목 세일즈맨이 아니잖아. 또 오르면 팔고 오늘 와이솔 좀 팔았어. 근데 내가 그걸 사라고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지. 우리 방송을 보는 형들은 다 알 거야. 이게 뭐 종목을 사고 팔고 뭐 하는 그런 적은 아니고. 근데 내가 이제 만난 사람들 있잖아. 만나서 보면 종목이 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종목들을 막 들고 있더라고. 아니 사지 말라니까. 아니 사지 말. 근데 종목을 들고 있는 건 괜찮은데 나랑 전혀 다른 비중으로 전혀 다른 시기에 샀어. 이렇다니까. 이렇다니까. 그래서 뭐 근데 아예 아이디어만 공유하는 걸로. 아이디어만 이렇게 조금씩 공유하는 걸로. 야, 벌써 한 주가 벌써 5월이 지금 다 끝나가.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야. 그러게. 이제 열심히 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 그럼 버티다 보면 대한방직 봐. 결국은 온다니까. 좋은 날이 온다니까. 그 대한방직 그 주주들끼리는 그 아직 그 고생했잖아. 끈끈한 거야. 얼마나 이제 저기 생으로 간에 그 믿음 같은 것들이 생겼겠어. 아닌가? 아니 그럴 것 같아.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이뤘다면은 그냥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손 아저씨가. 결국 바른 길로 가면 바른 결과로 도출되거든. 항상 우리 또 투자의 바른 길을 가면서 좋은 날이 와. 계속 좋은 날 왔잖아. 믿고 가는 거지. 잘 되고 있어. 자 그럼 형님들 항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들어가세요.